아, 저 와이프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어, 네네네. 네. 여보세요? 이거 저기 캐롤이야 캐롤. 오 괜찮네. 어 괜찮네. 괜찮지? 그대로 그냥 나가. 나가고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. 이 양운을 삼켜주마. 아 예,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오늘 모인 이유는 이 친구를 같이 컨텐츠 하고 싶었는데 중간 딸이 역할이 필요했어요. 그게 얘네더라고. 제가 두 단이랑 또 친하거든요. 네, 친해질 뻔한 계기가 감정수용소. 내가 원래 거기서 이제 상사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그게 취소돼가지고 계속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이런 또 컨텐츠를 짜봤습니다. 두단이를 좀 모셔서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자 우리 두단씨! 아니 그니까 딱 걸어오는데 뭐랄까 비율이 너무 좋아. 아기자기한데 귀염귀염해. 오빠가 요리 잘 먹여. 어. 아니 여러분들 아 칭찬도 못합니까? 제가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. 실물이 훨씬 낫긴 해. 아 진짜. 아니에요. 네. 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원래? 이제 빠르다 이렇게 듣다가 아. 유튜브로만 봤어요. 와이프 아. 보고 개인적으로 그 경민님이랑 티키타카 하는 게 재밌어요. 아 와이프랑 하는 게. 네. 그거 봐요 유튜브로. 아무래도 감성이 맞죠. 우리가 또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는 제가 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좀 식상하지만 PPT 준비했어요. PPT 이렇게 또 사진 야 볼이 빵빵하게 입술이 딱 입꼬리 올라가서 얼굴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. 아. 저기 얼굴 아무것도 안 한 거죠. 어, 뭘 안 해요? 수성형? 보형물이나 유전자 변형이나. 아 눈은 변형시켰어요. 아 눈은 줄 한 개씩 그었어요. 아 줄을 근 겁니까? 아 머리. 머리까지 이거 무슨 제보가 들어왔어요? 농사했다고? 아~ 씨를 네. 이건 뼈를 살짝 쓴 살짝 앞쪽을요? 네 원래 변발입니까? 변발이 아니에요. 아니 어느 쪽 네. 변발은 아니고 아, 살짝 이제 태양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. 아니 저 내일 또 수술하러 가요. 아 보강, 내일 또 심 보강수술로 와 근데 20대인데 어떡해요 그러면 벌써 탈모가 아,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. 어. 사진 하나로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 두 단입니다 이렇게. 93년생 2월 10일 어 전 생일이 2월 15일인데 3일 차입니다. 3일 차이고 구리시에 살고 아 이거 까도 되는 겁니까? 찾아오지 않습니까? 이런 거 근데 어차피 괜찮은 게 방송 끝나면 생으로 다니거든요? 아 그러면은 네. 알아볼 수가 없죠. 예. 거의 뭐 각시탈인데 뭐 별명은 두패십이 뭐예요? 두패십? 패고 싶다. 아 패고 싶다. 네. 좀 약간 타협감이 좋아요. 맞아 맞아. 맞지?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 약간 괴롭히는 맛이 있어. 근데 그런 캐릭터가 굉장히 좋은 거야. 두켄치는 그 노래 나오는 그 개구리 제프고 입 때문에 그런가? 별명이 네. 빨간 마스크 이런 거였어요. 아 진짜? 그런 괴물이 있거든. 듀커. 집단이면 좀 뭔가 짠 적 있나요? 집을 좀 잘 짜요. 가족 얘기할 때 아니면은 좀 애들이 갈구면? 그거보다 이제 게임에서 질 때. 저 때문에. 아 남한테 좀 그냥 피해줬다는 걸로 느낄 때. 풍 많이 쏘면 울어요. 아, 고마워서? 고마워서. 집이 빛이 많나? 아니 왜? 아니 왜 분만해서 왜 울어 왜 울어? 모르겠어요. 뭔가 줌이 나와요 그럴 때막 마음이 진짜 여리다. 정도 어. 많고 두 단은 아이유면 뭐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? 진짜 인천공항에서 어디 좀 행사하는 줄 알았어. 어 봐봐 봐봐 봐봐요 봐봐요 아이유 왔다니까. 어 봐봐. 우와 저 짜리네 저거는. 왔다. 아 17두 단. 우와 저 때는 완전 역해. 아니 뭐 다이어트 한 겁니까? 저 소상차 아닌데요? 이때는 다른 게 없고 얼굴에 좀 예. 운동을 했었어요. 주단이가 방송감이랑 이제 외모를 바꾸긴 했어요. 확실히 볼살도 없고 코가 오똑 끼졌어요. 저 정도면 사실상 남의 친구가 얼굴 경락해 준 거 아닌가. 많이 빠졌어요. 예뻐지려면 남친이 뭐, 무조건 연애해야 됩니다. 아이고, 호르몬이 바뀌어요. 아이고. 예. 17주간과 봉 쪽의 시작 투잡을 하면서 굴랜터 멤버를 찾던 김봉준의 눈에 띄게 되고 야! 저 이때 진짜 기억나요. 일하고 있는데 방송도 안 켜고 있는데 제가 굴랜터가 됐대요. 굴랜터 멤버가 누구누구였습니까? 제가 말할게요. 아, 저도 그리고 와치 아. 이경미 아. 토끼에나 네? 저도 알로하 조경훈 아 저 조경훈 씨 아 네가 말하기가 그렇구나. 아 저 말하기 괜찮아. 오동 사이 아, 아메리칸 오동. 마인드 아 그래. 왜 그래요 저렇게. 그때부터 시작했구나. 김봉준 강남선수 2기에도 전문 하사로 섭외가 되었는데 특유의 쭈구리 컨셉으로 감정선수 2기를 정하게 됐다. 또한 BJK와 합방에서 나쁘지 않은 케미를 보여주었으며 단둘이 합방한 거예요? 네 저희 집 놀러와서 커튼 달아주기 이거 했었어요. K랑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나요? 네 아무 문제 없던데요. 아 그래요? 다행입니다. 해피엔딩이네요. 우와! 아! 아 메이플! 아~
우리 또 팡이오랑 묘향 기류 특히 웨이프에서 팡이오랑 디코 합방을 종종 하면서 역기고 팬들과 두팡 존보라는 밀어붙이기. 아 이게 언제입니까? 작년쯤 됐어. 어 얼마 안 됐네. 어 그럼 지금까지도 설마 이어져 메이플을 계속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혹시 메이플 결혼도 했나요? 매결? 아 안 했지 안 했지. 설마 여성도 아쉽구만요. 그럼 이제 둘이 만난 적도 없습니까? 방송 안 할 때는? 그 민박에서 봤었어요. 안양인 민박 1박 2일 동안 하는 걸요? 네.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잠도 같이 하고 술도 먹고 좁은 공간에서 어 세상 MT 아닙니까? 키스신요? 침을 섞었어요? 그건 뭐예요? 키스 했다고요? 진짜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. 끝난 거 아니야? 안 갈겼어요 안 갈겼어요.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. 아쉽구만. 약간 보급형 강동원이야. 아이유랑 강동원? 최고의 조합이다. 미쳤다. 영화편 찍겠다. 영화 찍어야 돼 이건 진짜. 강동원과 두이유. 와 이거 이거 레전드죠. 레전드네. 뭐 할로윈이었습니까? 그냥 한 겁니까? 그냥 콘텐츠인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했는데 얼굴에 그릴 줄 몰랐던 거죠. 아. 그래가지고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. 진짜 그때 솔방 만 명 찍었어요. 그거는 찍을 만하죠. 그때 뭔 정신으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와서는. 나도 차도 주단님을 잘 몰랐을 텐데 저거를 봤거든요. 어 봤어? 저 들어가서. 아 진짜? 와 죄송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하는 애인데 이렇게까지 하지? 이제 봤는데 이제 너무 분장 잘해줘서. 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나요? 그, 듀커. 듀커. 네. 뭐 얼굴에 약간 미친년이라도 써있어요 그냥. 예. 와. 와 잘하네. 지금도 그, 지금이나 그때도 그 스리빠입니다. 어 그게 다 스리빠 그대로야. 어 저 스리빠 그대로네. 저 조커 댄스 어땠나요? 댄스 어땠나요? 아 무슨 호랑납이야. 호랑납. 그때도 약간 반응이 굉장히 네 진짜 좋아.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캐롤은 우리가 바디 페인팅 물감을 준비했어요. 주단 씨가 네. 제 얼굴에다가 그냥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고. 오빠 괜찮으시겠어요? 네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지워지는 거니까. 여기서 여기서 테이블에 눕히고 수술하는 이렇게 한다고요? 아 이거 선생님들 이거 맞아요? 예? 딱 눈 감고 일어나면 끝입니다. 재밌네요 오늘 방송. 오늘 방송 유익합니다.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나요? 엄청 잘 보여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네네. 그냥 비비크림 바른다고 생각하세요. 네네. 화장한다고 생각하세요. 네네네. 아. 선생님이 또 이런 거 잘하세요. 이미 많은 환자들을 고쳐갔기 때문에. 그러니까. 전문가예요 전문가. 저만 믿으세요. 네. 주단 씨가 지금 아마 두 번 다시 안 볼 생각으로 막 바르고 있어요. 지금. 어차피 안 볼 새끼니까. 아니 아까 눈 보셨죠? 얼굴도 막 발라요. 괜찮아요 괜찮아요. 저 장난감 된 거 맞죠 이거? 아니요 아니요. 실험 쥐 같아요 저 선생님. 유튜브에 또 하나 박제 되겠네요.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. 자 됐습니다. 됐습니다. 끝났습니까? 예 끝났습니다. 우와! 똑같아요! 선생님! 마음에 드시나요? 마음이 너무 들어요. 아 저 와이프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. 네네네. 여보세요? 방송 봐봐. 너 화장했어. 아 뭐야! 이거 저기 캐롤이야 캐롤로. 오 괜찮네. 어, 괜찮지? 그대로 그냥 나가. 나가고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. 3층 비범 바꾼다. 비범 바꾸는데 어떡해. 좋네요 좋네요 일단은. 와 이거 너무 잘한다. 진짜 이거를 박수 줘요 박수 박수 이거.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두단이랑 밤토끼 모셔가지고 또 오늘 컨텐츠 이렇게 소소하게 해봤는데 너무 좋네요. 어차피 뭐 유튜버 썸네일 나왔고 또 내용도 좋았고. 네 캐롤 상근 오늘은 또 방송 짧고 굵게 하기로 하겠으니까 오늘 연습 마무리하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캐롤은 그거 해야 돼요. 공명해야 돼요. 공명. 그게 뭐예요? 캐롤 이거 해야 돼요. 캐롤. 네. 저 지구 점령하러 왔거든요. 이름 뭐야? 아니 저 단안양이요. 단 안양. 안양. 단 안양. 단 안양. 네. 라면 뻑. 기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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